여기 중간이야? 엉덩이 쪽으로. 좀 보시고요. 박준 대원님 허리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. 예, 그러겠습니다. 허리 타이트하게 좀 묶게 하겠습니다. 우리들 병원이요? 둘, 셋. 밟히세요. 이거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괜찮으세요? 네. 엘리베이터가 좁아가지고 이거를 뭐 하시는지 옮기려고 저쪽으로 보다 허리를 이런 식으로 오던 허리가 또 끊어지듯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, 주저앉았어요. 보호자분 타셔야 되니까 저 걸어 내려갈게요. 완전히 전반장님 저 걸어 내려갈게요. 보호자님 타셔야 되니까. 괜찮으시죠? 네. 내려가는 거니까 뭐. 벨트를 아니면 밑에 있는 벨트를 더 조아드릴까요? 괜찮습니까?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저희가 최대한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할게요. 얼굴도 예쁘시고 고맙습니다. 본인 입으로는 센텀의 김하늘이라고. 왜 이랬는데? 좋은 일이야 지금 이게? 아, 계속 지금 그렇게 밀고 나가지 마세요 지금 제발. 아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한 사람의 배려는 아, 아픈 사람도 웃게 만듭니다. 아이고 언니 저희는 예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료 잘 받으세요. 네. 아이고 예. 땀이 나서 손에. 저도 좀 척추 디스크가 있거든요. 저도 4번하고 5번 사이예요. 저와 증상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도 좀 더 많이 걸어드리고 더 자신 있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. 깨끗한 환경은 모두에게 좋은 거죠. 그래서 박기용 대원은 약간의 청소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배려도 가끔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아 이게 바닥이 60? 예. 점프가 문제예요? 아니면 출동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? 출동 준비가 문제예요. 그럼 자기 그 장비 다 점검하고 복장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? 아 그러면 금방 하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예. 출근하면 자기 장비 복장 출동할 수 있는 그걸 갖춰놓고 청소하는 거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호랑이 부장님. 부장님을 찌르면 피 한 방울은 나올까요? 아, 자꾸 머리를 봐. 이제 제법 적응이 된 소방서지만 호랑이 부장님이 있는 한 기웅 씨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할게. 끊어. 어디 갔던 거? 예, 아, 저 개인 정비 좀 하고 왔습니다.